물과 기후 변화, 이 두 가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?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면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, 가뭄, 물 부족, 오염 등 물 문제를 줄일 수 있고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? 먼저 습지는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므로 보전해 나가야 합니다. 빗물을 버리지 않고 모아서 활용하면 가뭄에도 견디기 쉬워집니다. 하수를 재이용하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어 수자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. 수혈 등 물의 에너지를 활용하면 에너지를 절감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. 샤워 시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전기는 아끼며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 등 우리가 일상에서 소소하게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행동이 지구를 기후변화의 위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지구의 온도 상승을 1.5도보다 훨씬 낮게 제한하려면 우리는 지금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. 모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. 바로 지금.